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정윤아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또 제 옆에 정윤아 TV 최초 출연을 하시는 미녀 한 분을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장나라입니다. 네, 장나라? 네. 이름이 되게 예쁘네요. 그 원래 이름은 장나라는 아닐 거잖아요. 네, 아니에요. 네, 원래 또 미녀들은 이름을 또 이렇게 한두 개씩 가지고 있더라고요. 우리 장나라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? 양강동 해산 심판. 아, 양강도예요? 네. 심파라면 어디요? 심파라면은 되게 양강도에서 좀 깨끗하다. 해산보다는, 솔직히 해산보다는 더 깨끗해요. 왜 깨끗하냐면 김정숙이 혁명활동을 한 곳이라서. 아, 예. 혁명전적지구나. 네, 전적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 군을 너무 깨끗하게 만들었어요. 네. 그러면 심파에서 태어나서 심파에서 쭉 살았어요? 네네. 아, 좀 가정 환경을 보자면 어떤 가정 환경이세요? 가족 환경은 저희는 되게 좀 평범한 노동자 가정. 엄마는 어릴 때 저처럼 교사를 했었고, 네. 유치원 교사를 한 시집 갈 때까지도 했었고, 네. 아빠는 그냥 쭉 노동자로. 아, 평범한 가정이었어요. 그럼 어머니가 이제 유치원 교양원이셨군요. 네, 네. 아, 그러면 우리 장나라 씨도 이제 북한에서 몇 살 때 탈북을 하셨어요? 저는 북한에서 23살 때 탈북했어요. 아, 저보다 늦게 탈북했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. 고등학교 졸업하고 유치원 양성반이라는 게 있어요. 6개월짜리. 아, 유치원 교양원 될 뻔했군요. 네네. 네. 교양원 하다가. 네. 그리고 장사 같은 거 하다가 그게 다 물대가지고 싹다 때려치자. 그때 당시도 또 제가 거의 그 여자 나이 북한에서 23살이면 시집갈 나이잖아요. 그쵸 그쵸. 시집도 간다, 중매도 들어온다 하는데 이미 빚진 몸이라서 그냥 아 모른다, 이 땅에서는 이제는 시집도 못 가겠다, 이 빚진 여자 누구 데리고 가요. 그래가지고 싹 다 집어치우고 중국행 해야 되겠다 하고서. 아니 나라씨 무슨 장사를 했길래 이렇게 쫄딱 망하셨어요? 저는 좀 밀수. 어떤 품목을 많이 해요 밀수는? 밀수는 그냥 중국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다 했어요. 아, 네. 그러다가 왜 잘못됐어요? 그때 당시 잣값이 엄청 비쌌었는데. 잣? 네, 잣. 그 열매 잣? 네, 잣. 네. 잣이 또 북한에서는 선물용이잖아요, 언니. 그쵸, 잣 귀하죠. 네, 네. 네. 잣이 너무 귀한 물건이다 나니까 중국 돈으로 그때 한 키로에 5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. 네. 잣이 한 키로라는 게 요만한데 그게 50원이면 엄청 가격이 비싼 거예요. 와. 그걸 제가 또 장사를 하면서 신용 있게 하다 나니까 북한에 가면 언니 장마당에 가면 그 대꼬들 있잖아요. 막 중국 비를 가져오면 바꿔치기 하고 그런 대꼬들한테 제가 물건을 외상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 장사를 하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탈북을 하게 됐나요, 그러면? 네, 네. 그걸 외상치기로 다 하다 나니까 그러다 나니까 그걸 압록강에 바로 넘기려고 국경 연선까지 오토바이 돼가지고 압록강 밑에까지 났는데 밀수라는 건 대낮에 못하니까 밤을 기다리다 나니까 밤을 기다리다가 다리가 떠가지고 잡힌 거죠. 어디에 잡혔어요? 군견. 와, 그러니까 북한 쪽 군인들한테? 네네. 그래서 어떻게 처벌받았어요? 저희는 처벌은 안 받고 그냥 물건을 떼었어요. 아, 다 뺏겼구나. 그때 당시 저희 군의 그 새 려단이라고 려단을 금방 짓기 시작해가지고 이 군대 측에서 이 밀수꾼들 밀수를, 그러니까 시기를 우리가 그냥 좀 재수가 좀 없다고 봐야 되지. 물건을 다 뺏겼으면 거의 뭐 장사 밑천을 다 털린 거잖아요. 거기다 또 외상으로 남아. 네네, 그냥 빚더미 앉은 거지. 또 잣 한 키로 가격이 엄청 세다 나니까. 네네네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왜냐면 자강도가 잣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근데 그 잣 나오는 게 다 이제 중앙당으로 올라가요. 나라처럼 비싼 거니까 해외 수출하느라고 다 가지고 올라갔는데. 그럼 그렇게 해서 아예 쫄딱 망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바로 그냥? 아니요, 그리고 한 1년을 버텼어요. 빚 달려네. 이야. 1년 동안. 아, 그래도 그때 당시는 제가 저도 23살이고 그때 당시 또 경비대 밀수랑 하다 나니까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랑 있었고.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4년토벌이었는데 제대된다 할 때였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국경경비대였나 보군요. 네네. 그리고 또 제가 오빠들이 있다 나니까 다 군사복무 상태고, 아 내가 탈북하면은 얘들 미래에 지장이 가잖아요. 어차피요. 그러다 나니까 1년을 제가 막
그냥 잠적해 있었죠.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. 집에 저희 집은 그냥 제가 장사하고 부모님은 농사를 짓는데 그 밀수하는 그 돈이랑 농사 짓는 돈이 대비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. 1년 농사를 다 퍼줘도 그 빚을 못 갚는 그쵸, 거예요. 그쵸. 그래가지고 야, 내가 이러다가는 나중에 오빠네 제대돼 와서 제대 장가갈 준비 입을 한 털도 못 해주겠다 해가지고 아이 집은 이제는 내가 나설 때다 해가지고 탈북을 한 거죠. 이야 그랬군요. 그 남자친구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주세요. 그 남자친구는 몇 년 사귀었어요? 20살 때부터 사귀었으니까 3년을 사귀었던 것 같아요. 사랑하지만 놓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. 그러면 맞아요. 남자친구는 우리 나라 씨가 이제 탈북할 거라는 걸 알았었나요? 말했었나요? 한다고? 아니요. 그거는 부모님한테도 북한에서는 그런 건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탈북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. 아무도 모르게. 그럼 남자친구도 그냥 모르고 당했겠네요. 그러니까 그게 남자친구가 제대돼 가서 제가 탈북했어요. 있을 때 안 하고. 아, 어디 사람이었어요? 함경도 사람. 아. 야. 함경북도 그 좀 사는 곳이 잘 사는 동네였었는데 이 사람은 제대돼가지고 의대를 가겠다고 했었거든요. 야, 근데 똑똑한 친구였구나. 공부도 엄청 잘했고 나는 빨 잘 먹어가지고 군사복 말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배낚기 같은 거랑 좌지자를 감고 좀 그런 게 있어요. 네. 한문이랑 영어랑 단어랑 배우는 게 엄청 많고 그 집에 어머니가 교육자예요. 집이 동생도 교육자. 근데 내가 빚진 상태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. 갖다 대비 쫓겨올 상황이거든요. 야, 남자친구가 정말 하루아침에 이렇게 3년을 미래를 약속했던 여자가 이렇게 탈북을 했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싶은데 그 나중에 중국에 오셔서는 좀 연락을 해봤어요? 나중에 중국에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전화 왔었는데 제 남자친구가 왔대요. 그 사람이 와서 탈북을 내가 중국에 갔다니까 엄청 울더래요. 왜 갔냐고 기다리지 하고. 근데 어차피 기다려봤자 둘은 사이가 좋아서 그래도 또 그 집에 정작에 들어가면 아마 그게 가능할까요? 아마 그쵸, 사랑으로 이겨내기에는 네. 좀 너무 벅찼을 것 같은데. 맞아요. 그 남자친구는 그러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연락은 안 해보셨어요? 그러고는 연락을 안 했어요. 연락도 할 이유도 없고 연락을 해봤자 서로 그런 게 안 좋은 그런 안타까운 감정이 서로 쌓이니까 제가 조금 짓궂어요. 남자친구한테 영상 편지 짤막하게 한번 좀 써보시죠. 뭐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마 결혼하셨을 것 같아요. 결혼했겠죠 이제. 네,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몇 년이에요? 10년 가까이 되지 않아요 헤어진지? 이제는 8년? 8년 돼요. 아유 그러면 그 8년 전에 남자친구한테 한번 좀 그동안 못했던 말 해주세요. 효범이 삼촌 덕분에 갑자기 중국에 탈북해가지고 많이 속상했겠지만 그냥 우리 인연은 그냥 거기까지였던 것 같고 이제는 장가도 가고 아기도 낳았을 건데 그냥 서로 나는 여기서 나대로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삼촌은 그쪽에서 삼촌대로 행복하게 의대랑 멋지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. 아유 되게 찡하네요. 뭐라고 해야 되지? 그냥 어떤 가정을 떠나서 누구 가정이든 상관없이 한국이나 중국에 오면 그냥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줄 알아가지고 좀 그런 내가 자랄 때만 해도 좀 강의하게 자랐던 그런 예를 들어 저희 오빠들이랑 놓고 보면은 엄청 생활력도 강하고 그런 데 있는데 제가 중국에 탈북해서 돈 한번 보내주면 좀 약간 사람이라는 게 돈이랑 생기면 자력갱생 그런 게 약간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. 나약하게 만들죠 네네. 그들을. 네.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북한에서 살 때는 딴 돈 100원 있어도 그걸로 어떻게 이걸로 1,000원 만들까 그런 궁리를 하며 살았었던 사람들인데 이게 무너지는 것 같다. 나는 나대로 여기서 힘들고 그들은 그들대로 거기서 그런 미련 같은 게 있으면 나는 언제 여기에서 정착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한국 나와서 핸드폰 번호 바꿔버렸어요. 그니까 이제 우리 그 나라 씨한테 계속 돈 달라고 했군요. 아니 돈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주변의 사람 보면은 뭐 이번에 얼마 보내는데 너 좀 얼마 붙일래? 하면 친구들 같은 거랑 자기네 집에 보내는데 하면 근데 동네가 어차피 북한은 언니 성운이 엄청 빠르잖아요. 빠르죠 빠르죠. 쟤네서 돈이 넘어왔는데 제 집은 안 넘어왔냐면 저희 부모님들도 은근히 알 수도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부터 정착을 한 후에
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반반씩 하면은 둘 다 더 힘들어지겠다. 아, 나부터 일단 먼저 네, 똑바로 네. 서자. 네, 그래서 아. 그냥 번호를 다 바꿔버리고 네. 연결 안 했어요. 아이고. 저희가 이제 요거는 탈북하게 된 계기 네.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2편에서는 우리 나라 씨가 중국에 가서 과연 무엇을 하셨는지 네. 그리고 대한민국엔 또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 2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처음으로 유나TV에 출연해 주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좀 드시나요? 그냥 언니를 볼 때마다 좀 사람 옆에 사람 기운을 떠다주는 그런 게 있어요. 네, 에너자이저군요 네, 제가. 그리고 언니처럼 이렇게 구독자 수도 엄청 많은 큰 채널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. 아,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나라 씨를 안 지 꽤 됐어요. 꽤 오래됐지만 지금 한국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정착하는 시기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경험해 보고 제 채널에 나와서 좀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아직까지 안 모시고 있다가 이제 부탁을 드리게 됐거든요. 한국에 와서 제가 제일 따라 배우고 싶은 언니. 아유, 부끄럽습니다. 너무 씩씩하게 자라가는 모습이 너무 네. 배워야 할 아유, 거예요. 제가 그럼.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. 네. 우리 또 나라 씨는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네, 있잖아요. 네, 있어요. 네. 영상을 자주 못 올려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되게 죄송한데 근데 어차피 저도 생각이란 게 있고 순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. 영상을 네. 자주 못 올리는 점 미안합니다. 지금은 영상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에 네. 빨리 적응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네네. 지금 우리 나라 씨가 또 뭘 하고 한국에서 살고 있는지도 연결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